1번. 자, 10진수 56에 대한 3진수 변환 수행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3진수로 바꾸면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그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방법은 이런 방법이죠.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이게 객관식이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 응? 2에다가 3의 제로. 3의 1, 2, 3. 되겠어? 웨이트 밸류가, 웨이트 밸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빨리 풀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 방법이 시간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3진수라는 거는 0하고 1하고 2만 있는 시스템이지. 거기서 이제 여기는 요거잖아. 여기는 없으니까 1승, 2승, 3의 1승, 3의 2승, 3의 1승, 2승. 올라가면은 3승. 그치? 이해돼? 그러면 이건 뭐야? 3, 3은 9, 3, 9, 17에다가 2, 에다가 2. 그러니까 10진수로 하면은 56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뭐, 5진수로 물어볼 수도 있고, 막 7진수로 물어볼 수도 있고, 막 9진수로 물어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나 이 방법 자기한테 좀 빠른 방법을 써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정답은 4번. 이런 데서 시간 잡아먹으면 안 돼요. 자, 2번. 10진수 999 이하 자연수 또는 0을 2진수와 BCD 코드로 표현할 때 각각 요구되는 최소 비트수 옳게 짝지은 거. 너무 쉽다. 자, 2진수는 자, 2의 10승이 1024니까 뭐 볼 거 없이 10비트일 것 같고, 자, BCD는 8421 코드란 말이야. 8421 코드니까 8421 한 자리. 8421, 8421. 그러면 이건 뭐야? 3, 4, 12. 10비트. 이거는 10비트. 정답은 3번. 되겠어요? 자, BCD가 뭐지? 이진화 10진 코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웨이트 밸류가 8, 4, 2, 2를 갖는 코드야. 3번. 자, 2의 보수로 표현된 4비트 2진수 두 개를 더해 4비트 결과를 저장한다고 할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는 뭐 보너스잖아. 2의 보수라는 거는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 자, 1의 보수라는 거는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는 게 1의 보수 맞아요. 그러면은 자, 보자마자 있잖아. 어떤 놈이 제일 큰 거냐? 큰 거에서 오버플로우가 생기겠지. 큰 거에서. 그러면 빨리 그 1의 보수만 해 봐도 1로 시작하는 거하고 0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0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더 큰 값 아닐까? 아, 이게 객관식,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보자마자 2번이 답이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보는데. 아니, 1의 보수가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는 거잖아. 응? 그러면 거기에 써져 있는 게 0, 앞에, 앞, 그 MSB가 0인 게 1의 보수하면 1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보자마자 2번이지. 계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일반 상식이잖아요, 일반 상식.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제 그 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감을 빨리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 네, 정답은 2번.